하신 모든 희생자분들과 아직까지도 진도 앞 바다에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분의 실종자분들을 기억하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제가 별마중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번 참사로 별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 모든 희생자들, 그분들의 바람은 바로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된 우리 아까운 희생자들의 그 바람을 마중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 가족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별마중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바다 위에 국회라는 바지선에 서 있습니다.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형 없는 철저한 진정수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 4.16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한 350만의 국민이 입법 청원한 4.16 참사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